네, 안녕하세요. 제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질 봄날의 햇살 테너 안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날의 햇살 테너. 미소가 장착이 돼 있네요. 예, 보기 좋습니다. 그랬던 친구들 있지. 클래식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도 많이 돌고, 그러니까 대중 앞에 많이 나섰던 친구들이 이래저래 잘해. 뭔지 아는 거야. Già l'uscio dischiude al gran sol, di già con le rose sue dita, carezza dei fiori lo stol. Commosso da un fremito arcano, intorno hai creato già par, e tu non ti desti ed invano. Sto qui dolente a cantar. Metti anche tu la veste bianca e schiudi l'uscio al tuo cantar. Ove non sei, la luce manca, ove tu sei, nasce. @이름10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사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다 미소가 머금어지긴 했어요. 예, 우리 돌부처 손 선생님도 살짝 또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그 얘기 딱 맞았어요. 웃음 짓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웃음이 나왔고 톤이 너무 좋고요. 합니다. 노래 느낌을 살리는 본인의 해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해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솔리스트부터 앙상블, 웨딩싱어 등 각종 행사를 뛰며 산전수전 다 겪은 생계형 음악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오디션 하기 전에 정원쌤이랑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클래식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 말고 밖에서 대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통 특히 첫 오디션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적당한 분이 해찬 씨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첫 번째 오디션을 통과하는 그 느낌과 해석이 너무 좋았고요. 톤과 전체적인 음악을 잘 즐기게 해준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찬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 짓게 되거든요, 해찬님을. 그리고 가사에 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당신도 하얀 옷을 입고 나와 당신을 위해 노래하는. 하얗게 옷 입으시고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한 곡을 준비한 한 남자 같다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전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울한 노래나 어두운 노래를 부를 때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져서 전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배우야 배우 너무 멋있다. 뮤지컬도 그렇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싶은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웃는 게 이쁜 남자 테너 정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테너. 왜 테너지? 이모를 갖고. 자, 정승원 씨 준비 되셨으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높이 잘 맞추시고요. 어, 네 지금 괜찮아. 와 진짜 높다. 아니 키가 커서 당연히 베이스겠거니 했는데. 아 근데 이분은 인기 진짜 많았겠다. 다들 이 정도로 하는 건가요? 아 저는 반할 것 같아요. 일단 반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 그냥 보면서 계속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인이어를 끼고 들으려고 했는데 스피커에서 뚫고 나오는 소리에 그냥 인이어도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입덕이 된 느낌이 좀 예. 그 첫 음이 정말 청아하게 맑은 창을 확 열어 제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호감 가는 무대였는데 사실 들어오기 전에 윤종신 심사위원께서 2분을 들어도 듣기 지루한 경우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기악곡 같은 경우는 긴 곡은 막 30~40분을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 곡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그 기승전결 구성을 할지 그다음에 같은 반복할 때 어떻게 해야지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조금 더 변화를 기대했는데 고음 올라간 거 말고는 그래도 어떤 그런 작전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호감 가는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웠어요. 꼭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소리 잘 들었고요. 그 얘기했던 신체 사이즈 저랑 지금 동일한데요. 신체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올 수도 있군요. 저도 이렇게 옆에 가서 서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런 베이스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베이스들은 키가 크고 저런 체형인데 테너는 저렇게 키가 크고 저런 늘씬한 체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도 요나스 카우프만이라는 테너가 나와서 거의 지금 수백 년 만에 엄청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지금 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성악가도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 원, 투, 쓰리, 포 지금 다 통틀어서 아마 테너 중에서 키가 가장 크시고 외모도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소리도 좋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부각시키고 싶고 하지만 또 옆에 계시는 좀 키가 작은 테너분들은 전혀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파바로티라든지 또 카레라스라든지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테너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신 더 노래를 훨씬 더 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그 사람의 아우라와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시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대신 기대감을 같이 충족을 못 시켜주면 그게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들으면서 뭔가 아쉬웠던 점을 느꼈던 것들이 어떤 고음에서 호흡이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고음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공간 있는 소리가 났을 텐데 조금 푸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소리 낼 때 호흡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시면 또 훌륭한 또 하나의 또 원석으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거 다 일자밖에 없네. 잘할 것 같아. 야, 이분 고수 냄새 나는데? 서울대 수석 이래요. 아, 진짜요? 괴물이라고 하시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 테너 김성현입니다. 펭귄 테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죠? 펭귄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동물인데 이 팬텀싱어가 아주 혹독한 서바이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서바이벌에서 끝까지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에 펭귄 테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붙여봤습니다. 손 꽉 쥐고 있는 거 봐요. 귀여워. 손 꽉 쥐고. 봐도 이제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Wohin ich immer gehe, ich fühle deine Nähe, ich möchte deinen Atem trinken und bitten dir zu Füßen singen. Dir allein, wie wunderbar ist dein leuchtendes Haar. Traumschön und Sehnsucht lang ist dein
어금니까지 보인 거 아시죠? 네, 너무 이를 그렇죠. 환하게 보이시면서 웃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안정감 있고 예. 이게 오디션을 보다 보면 중간 정도부터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뒤에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성현 씨는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안심하고 감상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빨리 접어들게 만드는 싱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톤이 너무 좋네요. 예, 제가 뭐 성악 전문으로 제가 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래 위 음들이 모든 음들을 다 트레이닝해서 잘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향 음악이에요. 이 프란스 레하르가 일단 첫 음부터 약간 물 만난 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쫙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나오는 느낌 좋았고요. 그 빈 음악 특유의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풀어진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상 있는 분위기는 잘 자아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물 만난 고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물 만난 펭귄 같았어요. 진짜. 아 정말. 이게 보면서 계속 미소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 첫 소절이 딱 나오자마자 굳었어요.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우와 소리가 너무 좋다. 저는 첫 소절 듣고 바로 눌렀거든요. 왜냐면 이런 첫 소절을 부르시는 분이 저를 실망시킬 것 같지 않다라는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들었는데 역시나 우리 성악 펭귄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듣기에도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성악가들과 같이 저는 미라클라스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다들 성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성악이 아닌 팝이라든지 락으로도 가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하는 성악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발성을. 네. 그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떨지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클래식이라서.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씨가 그러니까 성악 콩쿠르 치면 지금 합격점을 받은 건데 저희가 팬텀 싱어라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고치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칭찬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고 지금 보폭이 상당히 좁은 상태에 있고 노래하실 때 오른손으로 허벅지 이렇게 붙잡으면서 호흡이 좀 지탱이 안 될 때 이렇게 거기에 의지하시거든요. 그리고 고음을 낼 때 심지어 두 발이 이렇게 올라가신 적도 몇 번 있어요. 진짜 본인이 펭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아, 그래. 그러니까 펭귄 발성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고음을 내실 때 지금 저희들 충족감을 느끼긴 했지만 조금 급하기도 했거든요. 고음이 호흡이 조금 더 받쳐져 있으면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좀 더 릴렉스를 할 수 있어요. 무대에서 지금 많이 경직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펭귄처럼 길게 살아남기 위해서 릴렉스하는 걸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